안녕안녕 유민석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윤이라는 미니게임 모음집 같은 걸 해볼건데요. 저 지금 사실 게임 시작 버튼도 안 눌러봐서 뭔 게임인지 모르고 한번 시작해봅시다. 라이브러리에 있는 창고를 털어야 돼서 온갖 잡동사니 게임들을 다 할겁니다. 아 맞네, 미니게임 뭐 하는 게임이에요. 근데 뭐가 많다. 야, 페이지가 4페이지까지 있어. 와, 심한데? 근데 이거 페이지 변경 어떻게 하냐? 아니 페이지 변경 어떻게 해? 일단 1부터 농구부터 합시다. 야 설마 이거 그 설마 아니지? 아 맞네. 아 그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본데? 야 이런 씨, 야 이런 너무한 거 아니냐? 맞잖아 LK. 왜 안 돼? 뭐야 왜 이래? 왜 이래? 뭐야? 다음이요. 아니 저 어이가 없네.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?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. 친구 없으면 못 하는 게임이야? 친업진들은 할 수 없는 게임이야. 뭐 이런 게임 다 있어. 와 꼬리네요. 아 다음 거. 아 진짜 어이가 없다. 야 내가 둘 다 받게. 내가 둘 다 받을게. 아! 아 내가 둘 다 받을게. 야 괜찮아 내가 둘 다 한다. 아 이거 속도가 너무 늦어 안 되는데? 이거 그나마 혼자 할 수 있겠는데. 이거는 그나마 혼자 가능해요. 이거 그나마 혼자 가능해. 내공에만 집중하자. 저 파란 공 갖다 버리고. 아니 근데 이거 그 아 키보드로 2인용 못하나? 키보드로 그 2인용이 가능하면은 나 혼자 가능할 것 같거든? 한쪽은 지금 컨트롤러 쓰고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액박 컨트롤러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혼자 키보드도 가능하다 2P로 그러면은 이제 키보드랑 이제 컨트롤러로 혼자서 2인분을 해내는 그런 신묘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아깝네요. 오! 먹었어 뭔가. 야야 난리 났어. 안해. 아 진짜 이거. 아니 근데 나 잠깐만. 아니 이게 페이지 변경이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이 페이지는 아 그 컨트롤러는 이거 키가 다르구나. 탭 키가 있구나. 아 그 다음에 이거는 혼자 해봤자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해볼까? 뭔데 이게? 와우 뭐야 이게? 와우 다음이요. 어세진? 뭐야 왜 안 움직여? 아니 이거 안 움직이는데? 아니 나 안 아니 뭐야? 아니 나 왜 키가 안 먹어? 다음이요. 아 진짜 왜 골라도 난 이런 게임이 무료로 어디서 무료로 받은 거거든요. 분명히 무료로 받았거나 그 이제 뭐 어디 패키지로 이제 샀거나 묶음으로 그런 거거든요. 번들로 샀거나 그런 건데 도대체 이딴 게임이. 아니 이거 만든 사람 입장도 존중해야지. 왜 이런 게임이 내 그 라이브러리에 존재할. 왜 야 잠깐만 내 거 색깔 왜 그러냐. 잠깐만 죄송한데 게임 색깔이 야 이거 왜 이래. 게임 색깔이 노란데? 뭐야 왜 이래? 뭐가 문제야? 뭐야? 아니 나 게임 색깔이 노래요. 아니 뭐야 이거? 아니 왜 이래? 아. 아니 잠깐만. 아 이거 메뉴 저건가? 스크린 이펙트 이건가? 아 이거네. 아니 진짜 게임 껐다 켤 뻔했잖아. 뭔데 이게? 아. 아, 이런 게임. 오케이, 좋아요. 다음. 재빠른 다음. Ready. Go, go, go.
같은데. 버튼 빨리 누르는 거야, 설마? 아, 그러네. 버튼 연타 누르는 게임이네. 아. 아, 네. 좋아요. 건 파이트. 상대가 없으니까 무조건 내가 이기잖아, 이거. 뒤져, 그냥. 뒤져, 그냥. 뒤져, 그냥. 야, 잠깐만. 아니, 나, 그, 타이틀 화면 어떻게 가지? 아, 이거. 아니, 설정을 못 하나 본데? 길을? 아, 굉장히 랜덤 파이브 모드? 모르겠고. 하나씩 다 해봅시다. 와, 졸라 많아. 너무 많아, 게임이, 진짜. 나 이걸 왜 혼자 해야 되지? 아니,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진짜 이렇게까지.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? 게임해야 되나? 이거 끌고 가서 저 이따 올라가면 될 것 같거든요. 와, 진짜. 그 약간 이제 친구랑 같이 할 게임을 찾는 사람들은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굳이 이걸 할 것 같냐? 그런 건 또 아니야. 약간 저학년 초등학생용 게임인데, 거의 초등학생 유치원용 게임인데. 근데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도 막 마인크래프트 하지 이런 거 하겠습니까? 그쵸? 아니 아니 아 여기까지 할게요. 빠른 보기. 잠깐만. 아 이거는 무조건 컨트롤러가 유리하네. 이거 그냥 스틱 막 돌리는 거거든요. 네, 이겼어요. 불났죠? 안 해요. 다음. 이거 뭐야? 가위바위보? 뭐야? 네, 다음이요. 아, 이건 또 뭐야? 어, 음악은 괜찮은데. 뭐 하는 거야? 아니, 잠깐만. 아니, 뭔데? 아, 이거는 이제 이거 ABCD 이걸로 하는구나. 저요. 아니,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. 잠깐만. 뭐야? 나 감 잡았냐? 감 잡았는데? 아, 그래요. 그냥 이거 여러 번 치면 돼. 똑같은 거. 다음이요. 오래 살아남은 적 이깁니다. 오, 씨, 뭐야. 야, 왜 가만히 있는데 제가. 왜 가만히 있는데 제가 더 할 만한 거야. 야, 씨, 뭐야. 아니 뭔데? 야 왜 가만히 있는 제가 더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? 오우씨 아니 뭐야? 오우씨 야 왜 그러냐? 야 진정해. 와 이 뭐야 가만히 있는 왜 아! 가만히 있는 왜 이 피가 파랑이 나보다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거지? 아 네 다음이요. 아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. 아! 너무 빨리 나오는데 이거. 약간 그 복싱할 때 있잖아요. 그 고개를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라고 하잖아요. 가만히 있다가 이제 피하기가 그 힘드니까. 약간 그런 느낌인데. 약간 좌우로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피해도 힘들어.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야 이거 보고 이거 절대 보고 못 피해요, 여러분. 이거 진짜. 아니 절대 보고 못 피한다니까. 이미 관측된 순간 이미 내 앞에 있어, 이게. 바퀴가 진짜 운이 좋아야 돼. 그냥 한쪽으로 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. 아, 다음 거. 뭐냐 이거? 전에 이거 뭐죠? 뭔 게임이지? 뭐지? 뭐야? 네, 다음이요. 아, 강화해서 적을 무찌른다고? 파이트. 그냥 버튼 오지게 누르는 건데? 아 강화 실패하면은 이제 이거 나름 괜찮은데? 이제 아 좋아요. 다음 안드로이드는 양의 꿈을 꾸는가? 뭐냐? 야, 나 지금
나 지금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은데? 아 몰라 그냥 눌러. 다음이요. 아 정답에 가깝게 있는 사람. 다음 말까기. 야 이거 진짜 어떻게 게임도 무조건 EP를 EP가 있어야 할 수 있겠냐. 그렇다고 멀티를 지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. 야 이거 알까기 한 거 보니까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야 이게? 냄새가 그 2000년대 약간 그때 감성인데 그쵸? 그 2000년대 그 약간 그때 감성이야 약간. 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? 아니 잠깐만 뭐야 뭘 버튼 누르는 게임인가? 아닌데? 뭘 해야 되지? 뭐야 이게? 아 브레이크 아 네 다음이요. 아 나 설명도 안 보고 그냥 막 하고 있어서. 아니 뭐야? 아 야채를 집으면 안 돼? 하긴 가지는 맛이 없긴 하지. 다음이요. 아 다음 알파벳 A. 아 이런 게임이구나. 다음이요. 수학 문제 뭔데 이거? 아 그 숫자 아니 내가 어떻게 굴러? 아, 잠깐만. 아니 잠깐만 뭐 아니 어떻게 아니 이거 아니 버튼이 안 먹혀요 여러분. 진 뭐야 이거 왜 한국어가 진짜 야 뭐야 진짜 한국 사람 만들었나 본데? 왜 진짜 한국 게임 아니 이게 감성이 있거든요. 그 2000년대 그 게임 감성이 있어. 딱 그 감성이에요 이게. 그래서 아 이거 한국인이 만든 건가 했는데 진짜네. 아니 근데 이게 키가 왜 안 먹히지? 그 어떤 키도 안 먹히는데? 잠깐만. 아 이거 아 키보드로 1, 2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. 아 아니 근데 이게 그 컨트롤러가 먹히는 게임 있고 안 먹히는 게임 있다. 이상하다 이거. 야 이러면은 이거 잠깐만 그 1, 2피 와 나 혼자 가능한데 이거 좋았어. 아 근데 이거 굉장히 힘들다. 와 이거 진짜 내가 아 이거 제가 지금 1, 2피 다 움직이고 있네요. 야 내가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게임을 해야 돼? 아 다음이요. 아 야 잠깐만. 아 뭐 이런 식으로. 다음이요. 안 움직여 이게. 아 주문한 주스를 뭔 소리야? 뭔데? 뭐야? 뭔데? 아니 뭔데? 뭐야? 아 뭔가 그 순서를 외우는 건가 보다. 오, 아, 아, 와, 진짜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? 진짜 놀랍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아까 밑에 뜨는 거 보니까 18년도에 만든 것 같은데, 와, 18년도면은 도대체 무슨 게임이 났죠, 여러분? 상상할 수 있습니까? 18년도에 이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리고 누군가 살 거라고 이거를 내놓는다고 생각을 해봐. 야 근데 뭐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. 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구나. 아, 다음이요. 아 이제 마지막 페이지다 드디어. 스페이스 월. 와 잠깐만. 야 이거 너무 빡센데? 아 이거 버튼이 이게 컨트롤러만 막 이렇게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면 너무 빡세. 그러니까 이거는 나 혼자 해야겠다. 아 네 다음이요. 어 이거 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? 재밌을 것 같아. 아 이건 두 명이서 가능하겠다.
거의 같은 타이밍에 나오는 것 같은데? 다 파울인 건데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, 아, 그니까 그, 뭐라 그래야 되지? 그 이제, 각 게임을 만드는 이제 종류는 참 괜찮은데, 종류를 하는 아이디어는 괜찮은데. 뭐 하나 약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해야 될까? 그런 느낌이에요. 야, 아니 진짜, 아, 아 게임 뭐, 아 똥게임 진짜, 아 키가 안 먹혀. 껐다 켤게요. 찾아보니까 약간 그, 아 잘못 들었어. 아 움직이다가 찾아보니까 약간 그런 제작사더라고요. 약간 그 무슨 뭐 교육용 게임 만드는 약간 그런 애들. 뭐 나름 최근까지 7월에도 뭐, 그러니까 작년 7월에도 게임 낸 거 보니까 나름 열심히 개발은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교육용 게임만 말이 안 나오네. 교육용 게임만 만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아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. 야 이거 너무 힘든데? 야 이거, 야 이거 너무 힘든데? 너무 빨리 없어지는데? 반응하기 너무 힘들어요. 점프! 점프! 지금 동시에 제가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. 다행히도 그 장애물이 똑같이 나와갖고.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영원히 안 죽겠는데? 이러면? 이거 누가 죽어 이거를? 혼자서 두 개 다 조종해도 안 죽는데. 뭐 더 없어? 아! 어? 눌렀는데! 눌렀대. 아, 다음 거. 뭔데 이게?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, 23, 24, 25, 26, 27, 28. 와, 1초 차이 났어. 됐고요. 아, 또 뭐냐? 뭔데 이거? 아, 터들리는 게임. 오케이, 좋아. 아니 잠깐만. 아 근데 아 좋아요. 다음 거 레이싱에서 승리하세요. 이거 혼자 조종 두 개 조종 절대 못한다. 혼자 해야 된다. 이거 동시에 했다가는 사고 나거든요. 아 뭐 이런 게임이에요. 네 다음 마지막 게임. 자, 아 그만 그만 그만. 목적지에 아, 야 이거 씨, 오 약간 3D 효과 있어. 아 다음엔 죽면 아, 아 기관지러. 네. 아무것도 안 하고 이피가 있네요. 하여튼 뭐 이런 게임이래요. 윤희라는 약간 미니 게임 모음집 같은 2000년대 감성의 옛날 게임인데 놀랍게도 이 게임이 언제 나왔다? 19년도에 출시됐다 스팀에. 근데 이게 게임이 출시는 이제 스팀 출시는 그런데 18년도죠. 봐요 18년도야. 와 라스트 업데이트가 19년 12월이야. 와 이게 이때 나왔다고? 19년 여러분 18년도 19년도 어떤 게임들이 나왔는지 생각나시나요? 그 게임들 나올 때 이 게임이 나왔어. 와 진짜 대단합니다. 하여튼 이렇게 윤희라는 게임 해봤고요. 뭐 근데 이런 게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이제 좋은 개발사로 이제 발전이 되면은 뭐 좋은 거겠죠?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바이바이.